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벨루가. 자, 황보알 씨죠? 자, 보시면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 어떤 제품인데 타이어가, 자,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 볼게요. 잘 보세요. 그쵸? 보세요. 약간 꾸불꾸불한 것 같죠? 마찬가지에도, 보시면은, 보세요. 그나마 덜한 편이죠? 자,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돌 때는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꾸불꾸불하게 보일 수 있어요. 천천히 돌 때는 꾸불꾸불하게. 자, 꾸불꾸불하게. 꾸불꾸불하게 돌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타이어를 휠에다 껴가지고 엑셀샤프트 끼면요. 자, 여기 보시면 살짝 꾸불꾸불해 보이세요? 속도 빠른데. 자,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도 보이는데 좀 빨리 할 때는 약간 꾸불꾸불꾸불꾸불 보여요. 이렇게. 그치? 자, 근데 네 개 중에 우리 그래서 한쪽, 뒤쪽에 한쪽에 있어서 약간 더 꾸불꾸불하다 하셔서 이 타이어를 뺀데 타이어는 바른색으로 잘 맞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본드 하잖아요. 이 본드하고 이 안에 타이어랑 그 다음에 이너 스펀지 있어요. 타이어 이너 스펀지가 사람이 조립하다 보면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평평하게 100% 다 평평한 게 아니라 한쪽 90%고 하나 10%가 꾸불하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전체도 돌 때 꾸불꾸불하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약간 우물어뜨거나 쭈물어뜨거나 이 안에 스펀지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몰려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차들,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20만 대 중반이고 20만 대 25만 7천원 제가 국내 해외보다 싸게 팔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YK에도 돌리면은 이렇게 살짝 구부려 보여요. 살짝 꼬르 보입니다. 꼬르 보여요. 근데 이 정도 꼬는 거는 구부린 게 아니에요. 투어링차나 버기차나 트럭, 몬스터 같은 게 이렇게 구부립니다. 구부린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재밌게 고르시면 되겠죠. 네. 별로가 많이 이용하시고요. 요, 선생님께서 구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동영상 찍었으니까 요 동영상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잘 되고, 타이어 할 때 방향도 살짝 한, 방향 우두고, 뭐 살짝 방향 미세 조정 하셔가지고, 방향 조절 하셔가지고, 앞으로 재밌게 진행하세요. 오케이. 벨루가입니다. 벨루가. 자, 출고시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1단, 2단, LED도 나오고, 꾸기도 하고, 밝게도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좋아요. 오우. 보석? 이게 보석이냐? 오케이. 자, 멋진 차량입니다. 벨루가. 그 다음에 YK 많이 이용했어요. IC 라이프였습니다. 오케이.